네, 오늘은 세븐나이츠2 방청필드 어디를 돌면 좋을지 공략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비교해볼 곳은 쉬움 정해, 보통 정해, 어려움 일반, 매어 일반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자신에게 맞는 곳은 어딘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쉬움 정해입니다. 쉬움 정해 필드 일단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유적지 숲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스펙으로도 돌 수 있는 점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도 소모 1개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의 골드와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유저와의 경쟁이 없죠. 정해 필드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 파밍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등급이 낮은 영웅도 숙련도작이 가능한데 영웅 4명 모두 숙련도작이 가능하고요. 일반 등급부터 전설 등급까지 장비만 착용을 한다면 누구도 숙련도작이 가능한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엘릭서 파밍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재를 찍을 수 있는 엘릭서인데 9의 배수로 숙련도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숙련도작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죠. 단점은 전설템, 전설 장신구, 목걸이, 반지, 뭐 마법 부여 주문서 등의 상위템, 상위 재료가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단점이죠. 다음 두 번째 보통정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잃어버린 도시 외곽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장점은 보통의 스펙으로도 돌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낮은 스펙은 안되지만 어느정도의 스펙 장비만 착용을 한다면 돌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한 사냥터 여기죠. 잃어버린 도시 외곽에서는 분노, 불사, 만월 등 전설 장신구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유저와의 경쟁은 없고요. 정해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두 명 영웅 숙련도작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펙이 높다면 더 많은 영웅도 역시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지도가 판당 3개가 들어요. 지도 소모가 정말 감당이 안됩니다. 지도가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다음 세번째 어려움 일반 포디나 협곡 7스테이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곳의 가장 큰 장점 전설 등급의 치명타 공격력 증가 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설 장신구 만월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죠. 만월은 평타가 강력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 장신구 역시 한두 명 영웅 숙련도작이 가능하고 스펙이 높다면 더 많은 영웅도 숙련도작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보통에서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장비를 필요로 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 스펙이 된다면 네, 단점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와의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는 없지만 예전에 패치 전에는 정말로 많았었죠. 지금은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려움 일반 도심지 8스테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전설 장신구 분노를 획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분노는 좀비 상태에 돌입해서 안 죽는 거죠. 하지만 전설 장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증, 쿨감이 획득이 가능한데 이거는 솔직히 그닥 네, 스펙업에는 엄청 큰 도움은 안 되죠. 여기는 분노를 획득하려고 오는 곳이죠 거의. 다음은 어려움 일반 근교 9스테이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전설 장신구 불사를 획득 가능합니다. 불사는 퍼센트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설 등급 방어력 증가, 막기 확률 증가, 장비를 획득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펙업이 도움이 되죠. 탱커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부에 매우 어려움을 가기 위해서는 탱커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방청 필드는 매우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장점은 타 방청 필드에 비해 높은 확률로 전설 장신구 획득이 가능합니다. 일단 공지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마법부여 주문서가 나올 때 이게 공지에 나왔었는데 전설 장신구 드랍 확률 상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유저와의 경쟁이 없습니다. 일반 필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전설 등급의 마법부여 주문서까지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 지도 소모량 대비 템 드랍의 기대값이 큽니다. 아무래도 높은 난이도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 확률이긴 합니다. 단점 볼까요? 단점은 역시 매우 높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높습니다. 숙련도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 잡는 속도가 느려서 효율이 안 나옵니다. 현재는. 하지만 스펙이 항상 시에는 효율적으로 바뀌죠. 이게 장점으로. 또 정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추천 루트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초반에 골드나 티켓이 급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시움 정해 필드를 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펙이 낮고 숙련도를 쌓을 때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 전설 등급 치명탄 템 수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템 세팅이 급하고 초월도 하고 싶다면 무조건 어려움 7 포디나 협곡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치명타 템이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지도가 정말 많고 장신구 파밍이 시급하다 하시면 보통정의 필드, 아까 마지막 별 3개 있는 곳 있죠? 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노장신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 8 방치 필드를 추천드리고, 불사장신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 9, 또 엔진덱 투력이 13만 이상에 숙련도작도 거의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어려운 방치 필드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무빙 분노가 먼저냐 불사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답을 해드리면 범용성은 분노가 불사에 비해서 훨씬 뛰어납니다. 결투장에서 진입 영웅, 사수 영웅, 뭐 CC 거는 영웅 모두 다 분노를 착용할 수가 있고요. PVE에서도 모든 영웅이 착용이 가능한 게 분노기 때문에 저는 분노를 먼저 파밍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노 세트 한 개 획득 후에는 불사 파밍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방청필드 총 공략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돼서 좋은 장신구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